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여행 설계자들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입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들이 구경하게 될 사원이에요. 지난 방송에서는 베트남 나트랑으로 여행을 떠난 출연자들이 사원 구경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치다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됐습니다. 네. 해외 유적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 500년에 거쳐 건설됐다는 자막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거쳐가 틀린 표현이죠? 네. 거쳐의 원형인 거치다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선 상황은 유적지가 500년 동안 건설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인 거쳐는 틀린 표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네. 여기에서는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에 거쳐 이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걸치다를 써야 하는데요. 따라서 앞선 상황 역시 500년의 거쳐가 아닌 500년의 걸쳐로 써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끼리 등에 타는 트레킹이나 호랑이와 촬영하기. 해안으로난 트레킹 코스가 유명한 곳입니다. 트레킹을 위해 섬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라네요. 겨울 트레킹 코스로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바로 트레킹입니다. 평소에 취미로 트레킹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트레킹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트레킹은 전문적인 등산 기술이나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산악 자연답사 여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렇다면 트레킹을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트레킹을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은 바로 도보 여행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